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그 일단 템플러스와 몰레드 G를 주문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프로세서들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사전 예약이란 걸 했지 않습니까? 사전 예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전 주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팀에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템플러스 몰레드지 언제 오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전 예약을 하신 거지 사전 주문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하시고 이제 몰레드지를 주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통해서 기계를 받으실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평소에 들어가시던 mygps.kr을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A, B, C로 화면이 뒤로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거든요. A 화면에 보시면 줄줄줄이 있죠. 참고로 어떤 우리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들은 줄줄줄, 점점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뭔가 설정을 한 거나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연결 통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A 화면에처럼 줄줄줄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컴퍼니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VRN 모바일이라고 창이 하나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22일부터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들어가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옵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VR루 컨텐츠와 TCL을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VR루 컨텐츠는 월 99,000원의 구독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템플러스를 주문하시면서 월정액으로 모바일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85,000원으로 DC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스터 컨텐츠를 85,000원으로 클릭 구매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몰레드지 템플러스를 구매하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신청서 작성하는 C번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렇게 주문서를 먼저 구매하기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거기에서 결제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이렇게 번호를 넣으시고 일시불 결제를 하시든 할부 결제를 하시든 하시게 되면 컨텐츠와 몰레드지는 배송이 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주문 옵션 1입니다. 자, 두 번째 주문 옵션 다음 장 보시면 VR루를 보시면서 템플러스와 몰레드지를 렌탈로 전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참고로 핸드폰 요금과 결합을 하시지 않으시면 원래는 139만 8천 원입니다. 자급제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 S22를 샀는데 제가 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떨어뜨려서 파손을 했다든가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사러 가시면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되니까요. 자급제폰을 사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자급제폰은 기계 가격의 11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라면 10%를 더 줘서요. 110만원에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일시물 구매도 가능하고요. 렌탈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시불 구매를 하시게 되면 VR루 컨텐츠만 결합을 하셔도 139만 8천원이 아닌 119만 9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렌탈로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4천원씩 24개월을 하시면 119만 9천원 가격에 이 템플러스 몰레드지를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번 창에 VR로 결제하시고요. 템플러스
스마트 렌탈 쪽으로 들어가셔서 주문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해피콜이 가게 되겠죠. 해피콜이 가면 그때 해피콜 진행되고 나면 그 아마 카카오톡으로 약정서가 어떤 종류가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약정 체결이 되면 렌탈로 주문이 되어서 한 달에 54,000원씩 내시면서 몰레드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세서가 주문 옵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주문 옵션 3는요. 그냥 이런 거죠. VR 룰을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프리패스로 이미 VR 룰 콘텐츠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핸드폰하고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레드 G와 10 플러스만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자급제 폰처럼 110% 해서 139만 8천 원에 일시불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옵션 3번 눌리시고 구매하기 누르시면 저 주문서 작성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서를 넣고 카드 결제를 집어넣고 뭐 10개월 할부를 하시든 12개월 할부를 하시든 본인의 할부가 되는 형태로 할부를 진행하시면 저 TCL과 템플러스와 몰레드지가 배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어떤 사항이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번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VR 글라스와 템플러스를 세컨폰으로 쓰시거나 핫스팟으로 연결시켜서 그냥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한 개를 저도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쓰면서 하나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라든가 했을 때 하나를 더 구매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통신과 결합을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시불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 프로세서가 주문 옵션 2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주문 옵션 4죠. 얘는 뭐냐면 렌탈입니다. 24개월 렌탈인데 통신과 결합을 하지 않는 거죠. 일시불로 139만 8천 원에 사셔도 되고요. 월 6만 원의 렌탈료로 24개월을 내서 렌탈로 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금액은 139만 8천 원에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24개월 렌탈로 들어가셔서 주문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피콜이 진행되겠죠. 해피콜이 돼서 당신이 렌탈을 할 수 있는 기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체킹이 된 이후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렌탈로 전환이 돼서 매월 6만 원씩 내시면서 템플러스와 몰레드지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이 방에 계신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TCL을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발빠르게 감사하게도 그때 사전 예약하실 때 이메일을 주고 저 주소를 적어서 내셨을 거예요. 그 주문서에 그 적어놓은 이메일 주소로 쿠폰이 발송이 다 됐습니다. 이메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몰레디즈와 템플러스 기계 한 개당 이 세트 기계 한 개당 쿠폰 하나씩이 다 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섯 대 주문했는데요 라고 하면 쿠폰이 다섯 개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폰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약을 하셨는 분들이 기계를 일시불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10만 원을 우리가 사전 예약금을 냈었잖아요. 이건 카드로 하셨으면 카드 취소가 될 거고요. 현금으로 하셨으면 환불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렌탈로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사전 예약금으로 내셨는데 12만 원을 할인받으시게 될 거예요. 매월 만 원씩 해서 12달 동안 할인받아서 이것 또한 혜택이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의 혜택이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주문서에서 기존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사전 예약하신 분이 아니라고 인지가 되어서 그냥 DC 없이 환불 없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쿠폰은 한 개당 한 개씩 발급이 됐기 때문에
절대 그거 하나 쓰시고 체킹하시고 여러 대 주문하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요거 사용한 거 사용하지 않은 거 이렇게 분류를 딱딱딱 해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옵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TCL과 모바일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리지주얼 인컴이란 걸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말 계속해서 솟아나는 옹달샘과 같은 리지주얼 인컴의 위력은 요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주명하시냐면 첫 번째가 컨텐츠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컨텐츠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컨텐츠를 구독하고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컨텐츠를 다시 85,000원을 결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문 프로세스에 들어가셔서 렌탈로 하실지 결정을 이거는 무조건 일시불은 없습니다. 핸드폰과 결합을 시켰을 때는 무조건 렌탈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통신 렌탈 들어가시고 요금제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렌탈카가 54만 54,000원에 24개월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BB가 410BB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정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2에 보시면 A-1에서는 렌탈 24개월 하시고 컨텐츠를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겠죠. 그러면 컨텐츠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시고 컨텐츠를 구독을 프리패스가 되어 있으면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신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신청서는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그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특히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쿠폰 번호 입력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쿠폰 번호는 입력이 돼야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통신 가입 신청서입니다. 요런 양식의 A4 용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출력이 되게 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필수 기입이라고 적어놨는 통신 렌탈 주문 번호 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렌탈을 하시게 되면 주문 번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번호를 기입하시고요. 이 비어져 있는 부분들 채워서 작성하시고요. 작성하시고 옆에 보시면 우리 요금제 표 있죠. 내가 쓰고자 하는 요금제를 초이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47,660원짜리 5기가씩 150기가 이게 보통 통신사에서 87,000원씩 하는 요금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47,000원이에요. 부가세 합쳐서 엄청나게 싸죠. 정말 데이터는 맘 놓고 써도 되는데 요금은 얼마 안 내도 되는 이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자동 납부하시고자 하는 계좌번호 작성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 납부하는 통장이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해줄 건데 계좌는 제가 납부를 할 거잖아요. 명의는 아들 명의로 간다라면 아들 신분증과 제 통장 번호와 제 신분증도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냥 제가 제 요금을 제가 통장에서 내는 것 같으면 제 신분증과 이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요금을 내는 요금 통장 주인이 다르면 그분의 신분증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 보시면 뒤에 서명 사인 하시고요. 그 다음 장 보셔서 서명 사인 하시고요.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사진을 찍으셔서 뭐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먼저 사업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카톡 플러스 친구 하시는 거죠.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하셔가지고요. 사진 찍어서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카톡방에 사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면 이게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서 개통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매뉴얼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요금 내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요금 내느냐. 내가 요금 내면 내 신분증만 들어가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요금을 내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본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번호 이동이냐 신규 개통이냐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번호를 그냥 옮기는 건 다 번호 이동입니다. 그냥 신규라는 거는 내가 새로운 번호를 하나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앞전장 잠깐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가보실게요. 한 번만 더. 예,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희망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신규로 개통했을 때 제가 뒷번호 네 자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제 핸드폰 뒷번호가 9929인데 제가 9939를 신청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별로 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번호 이동 가입 정보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번호 이동을 하시자고 하면 기존 통신사에서 저희 LGU 플러스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인증을 걸치는 이 사람께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이체되고 있는 통장 뒤끝 네 자리라든가 핸드폰 디바이스의 일련 번호 네 자리라든가 카드로 내고 있으면 카드 네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114 전화하셔가지고요. 저 요금 고지서 지로로 돌려주세요라고 전화해 놓으세요. 미리.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114 그 핸드폰으로 114 누르셔서요. 저 요금 고지서 지로로 해주세요라고 해 놓으시면 3월 달에 요금 결합 서비스는 3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3월 달에 그냥 지로에 체크하시고 그냥 이동하시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네,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지금 요금제를 가지고 저희가 보상 플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금제를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이 몰레드지와 템플러스는 400BB인 거잖아요. 400BB에다가 컨텐츠가 90BB, 90IB예요. 그래서 첫 달엔 490BB가 지급되게 될 거고요. 둘째 달에는 얘 400BB 산 거에 대해서는 빠질 거니까 90BB가 될 거고요. 셋째 달부터는 요금이 우리 대한민국은 후불제잖아요. 요금을 한 달 써야 요금을 낼 거니까요. 셋째 달부터는 100BB씩 잡혀져서 한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안정적인 100BB씩 잡혀져가지고 정말 리지주얼 인컴처럼 끊임없이 소산할 수 있는 수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을 작업할 수 있는 게 이 요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칸에 신규 인플루언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에는 450BB, 450IB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컨텐츠 구도를 799,000원에 애니얼 프리패스를 끊으실 경우에는 50BB, 90IB로 12개월이 지급될 거고요. 그리고 셋째 달부터는 60BB, 100IB가 될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저희 보상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요거 말씀은 제가 시간이 지금 3분 오버 됐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떠냐면요. 다단계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그 회사가 만들어 온 룰 속에다가 고객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맞춰 넣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핸드폰을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든가 유심을 무조건 끼워야 된다든가 이 회사의 요금제를 이걸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든가 이만큼의 매출을 무조건 해야 된다든가 이런 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맞춰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란 건 의장님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란 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플랫폼입니다. 쿠팡처럼요. 네이버처럼. 저희 GPS에서 지금 몰레디지와 템플러스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아니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다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신 쪽에도.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요. 통신을 요금을 내가 내 요금을 받아오고 싶은 사람은 통신 서비스와 컨텐츠 서비스 VR까지 결합해서 다
번호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핸드폰이 있어서 이걸 도저히 나는 SK 가족으로 SK 묶음을 해놨는데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은 바꿀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SK 유심을 빼다가 템플러스에다가 갖다 끼워서 기계만 템플러스를 쓰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만 구독을 하셔서 컨텐츠 수입만도 우리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고요. 가족 SK까지 묶어놨고 KT까지 묶어놨고 핸드폰도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심도 빼서도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컨폰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핫스팟으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거의 세컨폰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요. 근데 테플러스가 화질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프로세스도 생긴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면요. 그냥 신규로 하나 개통하셔서 핸드폰 요금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일도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우리 고객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템플러스와 몰레드 G를 통해서 사장님들은 부자 되실 수 있다니까요. 고객층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을 쓰는 건 여자들이고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건 아픈 사람들이라고 칭한다라면 통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쓴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안 될 수 있냐고요. 몰레드 G 주문하는 방법 수치 잘 하시고 인지하셔서 월요일부터 정말 액티브한 몰레드 G 플랜 VR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이 몰레드 G를 가지고 초기 3개월 동안 어떻게 집중하면 진짜 큰 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멘토이신 김경아 인프님 모셔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